저희가 쓰는 Charlie's English Revolution 계속해서 전체 사편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 우리 up 했죠? up, on까지 했고 on의 반대말 up가 있습니다. 자, up은 우리가 뭐랬어요? 탈착이랬죠? 탈착. 탈착이라고 했는데 일단 up에는 minus라는 뜻이 있다는 거 알고 있어요. 뭐라고요? minus. 제거의 뜻이 있어요. 뭐라고? 제거. up은 방법으로만 쓰이죠? 방법으로만 쓰여서 쉽게 외울 수 있습니다. Up your body. 뭘 제거한다? Dead skin을 제거한다예요. Dead skin을. 여기서 그냥 해석합니다. Dead scrub, dead skin 제거해라. 너의 몸으로 붙어야. 그래서 제거하는데 뭐뭐로부터 제거 이렇게 외워야 돼. 뭐뭐로부터 제거. 그죠? 메이크업을 어디로부터 제거? 너의 눈깔로부터 제거. 되겠죠? 그 다음에 freckles. 기미들을 어디로부터 제거? 약간 from의 뜻이 들어있어요. 어디로부터 제거 이렇게 와야 돼? 어디로부터 제거? 어디로부터 제거? 그의 얼굴로부터 제거. 그 다음에 take your vest off. 떨어뜨려라. 제거해라 되겠습니다. 쉽죠? 제거해라. 그래서 up 하면 제거하다가 되겠습니다. 제거하다. 그냥 오늘 계속 해볼게요. 자, of 뭐라고? off 뭐야? 제거, 제거. 그 다음에 S는 집중입니다. S는 뭐라? 집중. S는 우리가 뭘로 알고 있어요? S로 알고 있어. S인데 S는 장소일 때는 뭐지? 주소. 시간일 때는 뭐요? 시, 분, 초. 그 다음에 방법일 때는 두 개 있어요. 방법일 때 두 개. 첫 번째는 집중. 두 번째는 숫자. 뭐라고? 숫자. 숫자. 점에 쓰는 숫자였어요. 그래서 집중과 숫자야. 그래서 너는 이건 뭐랬어? 이거는 쳐다보라 했지. 이건 뭐랬어? 꼬라보다 했어. 그지? 애시 들어가면 집중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 집중이다. 그래서 야 이거 꼬라봐라 뭐라? 앳 쓰는 거야. 겨누라 뭐야? 앳. 그죠? Soldier aimed at이죠. Look at Jesus' eyes죠. 그래서 stare at Peter's eyes 이렇게 집중해서 보는 거 S입니다. 그래서 놀랄 때 I'm shocked at 그죠? 그 다음에 놀랄 때 똑같아. I'm angry at 똑같아. 막 집중해서 열받을 때 있지 그죠? 너 진짜 너 완전 열받는다. 그 빡쳤다 뭐지? I'm angry at his rudeness. 나 이거 너 그것 때문에 빡쳤다 할 때 뭐 써요? 이 감정 좀 격한 감정 할 때 S를 쓸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정 집중, 시선 집중 두 가지 나눠집니다. 다시 간다. 압은 뭐라고 했지? 자, 끝에까지 갈 때 다 외워야 돼. 압은 뭐라고? 제거. 제거. S는 뭐라고? 집중. S는 집중이야. 자, from은 근원 출신. 출신이야. 너 어디 출신이야? I am from a city. 저는 도시 출신이에요. 너 어디 출신? 나 강원도에서 왔어. I'm from 강원도. 그치? I'm from 뭐라? 강원도. 이렇게 했지. 근데 이제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 너는 무엇으로부터 왔니?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What are you? Where are you from? 뭐야? 너는 어디서 왔냐야. 근데 What are you from은 너는 근거가 뭐여? 넌 뭐여? 넌 뭐여? 영어로 물어봐. What are you from? 자, 집에 가서 남편한테 쓰십시오. 그럼 남편이 못 알아듣고 화 안 내요. What are you from? 되게 나쁜 말이거든요. 근데 들으면 잘 몰라. 해석하고 있어. What are you from? 무슨 뜻이지? 이러고 가. 나중에 30년 뒤에 열받아요. 그때였구나. What are you from? 욕이에요, 욕. What are you from? 앞으로 미국 사람들 만나면 기분 나쁜 미국 사람들은 어떻게? 기분 좋으면 어떻게? Where are you from? 이렇게 물어보고 좀 버릇없는 사람은 어떻게 물어? What are you from? What are you from? 텍사스? 오케이. 가. 욕한 거거든. What are you from? 너는 뭐냐? 그래서 그는 진짜 근거가 없는 사람. 영어로 뭐야? He's from nowhere. 엄마도 공부 잘하고 아빠도 서울대. 근데 딸내미는 뭐야? 점수가 안 나오는 데 있죠? 그래, nowhere. 근데 너는 어디서 나왔는지 궁금하다. 영어로 뭐야? You from nowhere? 너 어디서 나왔냐 할 때 쓸 수 있습니다. 자, 의견에 의하면 근거에 근거. 그의 의견에 의하면 he from his point of view. 그래서 from은 출처 근거니 근거가 있겠습니다. 자, 압은 뭐라고? 압은 뭐야? 제거. S는 뭐라? 집중. From 뭐라고? 근거. 근거. From 뭐라? 근거. 그 다음에 by는 수단 강제입니다. 수단 강제. 자, 그래서 여기 뭐 타고 왔어요? By ship.
배 타고 왔어요? 또 생각하고 있지? By ship. 그 다음에 차 타고 왔어는 뭐야? By car. By car. 어, 자꾸 말하고 싶어. 자, 어, 그죠? 양. 어린 양은? Sheep. 아닌데? 양인데 양. 그죠? 양. Sheep. 그 다음에 by ship. By car. 그죠? 자, 교통편. 교통통신수단. 수단을 말할 때는 by를 씁니다. 교통, 의하여니까 당연하겠지? 수단, 의하여, by 씁니다. 그 다음에 뭐뭐함에 의하여, 뭐뭐함에 의하여도 by를 씁니다. 수단 강제야. 뭐뭐함에 의하여, 뭐뭐함에 의하여. 돈을 많이 버는 것으로 의하여, 의하여. 아, 누가 그러더라고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공부가 뭐야? 아니, 어떤 분이 오셔서 그러더라고요. 공부가 밥 먹여주냐. 이거 하시더라고요. 공부가 밥 먹여주냐. 나는 우리 아이가 공부를 잘 못해도 된다. 그죠? 우리 아이가 공부를 못하는데 우리 아이가 뭐야? 바르게만 크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도 그랬거든요. 그러면 공부를 못하는 건 바른 거냐?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공부가 밥 먹여주냐? 공부는 못해도 되는데 바르게 잘하면 된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이런 말 한다 그러더라. 요즘에 많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진짜. 이거 완전히 틀린 얘기인 거 아시죠? 자,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공부를 왜 합니까? 건강한 사회 구성원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공부는. 그죠? 우리가 공부를 안 할 때 혼나는 이유가 뭐냐면 건강한 사회 구성원이 될 수 없기 때문에 혼내기는 겁니다. 부모님도 알고 계셔야 돼요. 아, 내가 얘가 공부를 안 할 때 가서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너 지혜비 닮아가지고 너 나, 너 니 예비 닮아서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공부를 안 할 때 왜 애들을 혼내켜야 되느냐? 이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공부 안 하는 애들 혼내키다가 아,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안 혼내키거든요. 공부를 안 하고 애가 바르게 잘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자, 공부를 하려면 일단은 뭘 해야 됩니까? 성실해야 합니다. 그죠? 왜 갑자기 오은영 박사님 목소리 나오냐? 공부를 하면 일단은 성실해야 합니다. 그죠? 그리고 공부하려면 공부는 일단 학생에게 뭐예요? 학생에게 맡겨진 뭐야? 업무야, 업무! 업무! 자, 아버지 직업은 뭐지? 아버지 직업은 뭐 있어, 그죠? 아버지 직업은 회사 가서 하는 일! 그러면 애들의 직업은 뭐예요? 애들은 직업으로 뭘 갖고 있어요? 애들의 직업이 공부야! 그죠? 물론 애들이 아버지보다 일 더 많이 하는 애들도 있어요. 그 아버지 좀 이상한 애들이 아버지야. 아이들의 직업은 공부고 어른의 직업은 직업이에요. 자, 회사에서 공부할 때 성실하게 하지 않고 공부할 때 책임감을 갖고 공부하지 않는 아이가 이 세상의 사회 구성원으로 바르게 살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공부할 때 아이가 성실하지 않고 책임감이 없다는 거는 이건 공부의 문제가 아니라 성실함과 책임감의 문제예요. 그래서 공부할 때 성실하게 안 하고 책임감 없는 아이가 나중에 회사에 갔는데 갑자기 회사 가니까 더 어때? 일을 잘할 수 있겠어? 부모님들이 맨날 하는 얘기가 있지. 뭐야? 회사 가고 아버지가 맨날 무슨 얘기를 해? 공부할 때가 제일 쉬웠다. 이씨. 그죠?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공부할 때가 제일 쉬웠다.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다시 학생이 되면 그래놓고 또 뭐 배우러 가면 졸고 계시고. 그러니까 그래서 안 되는 거잖아. 공부가 인생의 전부는 아닙니다. 중요한 건 꼭 알아야 돼요. 반에서 1등 할 수 없을 순 있어요. 그죠? 반에서 1등 하는 게 아니잖아. 그치? 반에서 1등 하지 않을 순 있어요. 그렇지만 공부 안 하는 게 만약에 성실하지 않고 책임감이 없어서 공부를 안 한다면 반드시 교정돼야 됩니다. 이현사 바르게 외칩니다. 교육부 장관으로 보내주십시오. 맞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더라고 하셔가지고 애들 공부하는데 공부를 가리키는데 공부를 어떻게? 그냥 대충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랬거든요. 아, 저희는 그런 사람 안 가르칩니다. 공부할 때 성실하고 공부할 때는 그러니까 1등은 안 해도 좋지만 성실하고 책임감은 반드시 학생의 의무예요. 열심히 해줘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1등은 안 해도 괜찮아.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항상 얘기합니다. 1등은 안 해도 된다. 2등 해라. 그죠? 전교 2등. 난 1등이라고 안 해. 나 아빠 1등 말해본 적도 없고 말한 적도 없어서 전교 2등이야. 씨. 100점 맞으러 안 했어. 나 99점 맞으러 했지. 완벽하지 않아도 돼. 자, 그래서 바이가 뭐다? 강제, 뭐뭐함에 의하여. 그죠? By making a lot of money. 자, 바이가 뭐 있다? 수단 강제. 뭐라 또 수단과 뭐야? 강제. 의하여. 그죠? 뭐뭐 편으로 있겠죠? 그래서 by studying English. 영어 공부를 하는 것으로 함으로 뭐 할 수 있어? You can start a global company. 뭐 할 수 있어? 국제 회사에 살 수 있지.
By raising a flower, 화초를 키움으로 인하여 뭘 할 수 있어?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어요. By playing games, 게임을 하는 것이면 너는 행복할 수 있지만 네 인생은 아주 그냥 쫑 간다. 그 다음에 많이 처먹은 것으로 인하여 너는 뭐야 돼지가 될 수 있다.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의하여, by 수단 강제 되겠습니다. 자 갑니다. 오는 뭐라고? 오는 뭐야? 계속. into는 뭐라? 전환. 압은 뭐야? 제거. by는 뭐야? 수단 강제. 자 그렇게 외워야 돼. 이렇게 외우면 안 돼. 의하여 이렇게 외우지 말아라. 이거 뭐 이거 into 뭐 안으로 이렇게 위에 이렇게 이제 그만. 오는 계속 이렇게 외우면 되겠습니다. 자 때문에 여러 가지 있어. 때문에 뭐야? for. 자 때문에 원래 for는 위하여가 있잖아요. 위하여 말고 for에 뭐가 있다? 때문에가 있어. 때문에. 때문에와 위하여. for는 뭐라고? 때문에와 때문에와 위하여. 장소로 for는 향하여야. 뭐라고? 장사로 포, 장소로 포는 뭐야? 향하여. 목적지를 얘기하는 거야. 뭐라고? 목적지. 목적지. 자, 서울을 향해 달려간다. 뭐야? Ran for Seoul 되겠습니다. Ran for Seoul. 똑같아. 그냥 목적이야. 그냥 뭘로 외우면 돼? 목적으로 외우면 쉽게 됩니다. 목적은 이유도 되지요? 맞잖아. 그녀와 결혼하기 위해서 공부하잖아. 그녀와 결혼하는 것 때문에 공부하는 거지? 그래서 목적이 때문에 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for가 우리 아시잖아요. because도 뭐야? 때문에지만 for도 때문에였지. 이게 어떻게 다르냐고 물어봤더니 똑같은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다른 거예요. 이건 뭐지? 그 목적 때문에란 뜻이야. 이건 뭐야? 원인과 결과야. cause and result고요. 이건 때문에야. 뭣도 모르면서 그냥 앞에서 가르치면서 있잖아. 그죠? 공부도 하나도 안 한 것 안 한 것들이 선생님 되어서 막 가르치면서 그죠? 하면서 그 아니 그런 사람도 있어. 아닌 사람도 있지만 문제야 문제. 그지? 다 때문에야. 자, 아버지가 죽은 것 때문에 아유 안 됐다. I'm sorry for. 그지? 그래서 감정에도 for를 씁니다. I cry for. 뭐 때문에 그래? 브라더가 죽어서 그랬지. for. 감정이야, 감정. 때문에, 때문에. 그래서 for에 때문에가 있다는 거 알고 있어요. Thank you for your help. 네가 날 뭐야 도와줬기 때문에 감사해. 아, 그러기 동영상 강의 이렇게 찍어야 되는구나. 미친 짓을 해야 되는구나. Go crazy, go crazy. 자, he makes money for her happiness. 나도 즐겁네, 이렇게 하니까. 약간 미친 소원 즐거워요. 약간 미쳐야 돼. He makes money for her. 왜 이거 뭐야? 뭐 때문에? 그녀의 행복을 위하여. 뭐예요? 목적이죠? 목적. Left for Seoul. 서울을 목적으로 떠나셨다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다 외워야 돼. 자, for 뭐라고? for 뭐라? 때문에 목적. for의 때문에 목적. 오는 뭐라? 계속. 압은 뭐야? 제거. into는 뭐야? 전환. 아주 좋아. off은 뭐라? 제거. 했는데 왜 또 했지랄. 자, 그냥 오는 뭐라? 계속 이랬지. 자, through, 끝냄이야. 끝냄과 수단. through는 통하여란 뜻이죠. 사람들이 through 나오면 다 통하여만 알아요. 통하여. 자, 보자, 얘들아. through는 뭐라고? through의 관통이야, 관통. 관통할 때 써. 자, 아까 수단으로 봐 있었지요. 근데 수단에 뭐도 있어? 수단에 through도 수단으로 씁니다. 자, 그 문을 통하여 있죠. 그 문을 통하여 들어왔다. through the door. 그죠? 아니면 through him 잔을 통하여. 통하여. through 잔 통하여야. through 뭐라고? 통하여. through 뭐야? 통하여. 늦지만 through가 어떤 기간을 통해서 갔잖아. 그죠? 가면 어떻게? 끝났다 썼어. 끝났다. we are through. 야, 우리 그냥 이제 쫑났어요. 뭐야? we are through. we are through. She's not my girlfriend anymore. We through. She broke my heart. We through. through가 뭐라고?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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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쓴다고? through. 통하여. 갈 때까지 갔다라는 뜻입니다. 알겠어요? 갈 때까지 갔다. 그래서 through야. through. 갈 때까지 갔다. through. 관통. 관통. 통하여. 했습니다. 그래서 through 뭐라? through는 끝났다와 관통. 두 가지입니다. 끝났다와 관통. 자, beyond. beyond는 초월이야. 초월. 해봐. 초월. beyond. beyond. 아우 나 이거 나의 능력 밖의 일이야. 이거 안 돼. out my ability 아니야. 능력 밖의 일이 뭐다? beyond my ability. 해봐. beyond my ability. beyond my ability. beyond. beyond으로 해요. bey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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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나왔어? 누가 나와서 내 능력 밖이야? 아 bey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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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yond 나왔죠? beyond. beyond이 나왔어. 내 능력 밖이야. 봐. beyond my ability. beyond, beyond, beyond my, 별지라도 안 해. 자, beyond my ability. 자, 용서할 수 없다 뭐야? beyond is forgiveness. So beyond가 들어간 못하다라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알겠어요? beyond가 들어간 뭐라고? 못하다가 들어간 beyond my, beyond his forgiveness. 그는 용서하지 못할 일을 했어요. 해볼까? A behavior. beyond his forgiveness. 뭐야? 뭐야? 행동인데 어떤 거?
그의 용서를 받을 수 없는 행동이야. 자, 없는에 뭘 썼다? 비안을 썼다. 뭐라고? 뭐뭐 할 수 없는이야. 초월, 초월. 해봐, 비안. 비안.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 비안에 없는이란 뜻이 있다. 비안. 다 1등급이야. 다 1등급. 진짜 어디서 들을 수 없는 쭉 같은 강의야. 그죠? 뭐 할 수 없는 사람? 영어를 하지 못하는 사람 절대 이렇게 못 가르쳐요. 아시겠어요? 말을 할 수 있는 선생님만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야. 자, 뚜루 뭐라고 했어, 뚜루? 뚜루 뭐라고? 관통. 아니면? 끝냄. 비안도 뭐라고? 초월. 못하는 거. 아은 뭐랬니? 제거. 오는 뭐라고? 계속. 인투는? 전환. 그렇지, 이렇게 알고 있어야 돼. 그죠? 그 다음에, 다음 거. 언더야. 언더와 오버는 굴림통치에 있어, 굴림통치. 방법은 굴림통치야. 자, 나는, 우리 아들은 내 말 진짜 잘 들어, 영어로 봐. He's under me. 우리 아버지는 그냥 왕이야, 영어로. 우리 집에서 우리 아버지 왕이야. He's over us. He's over us. 그 다음에, 하나님은 저기 위에 계신 거야. Beyond over us. 이렇게 쓰는 거야. 전치사 두 개 섞어 쓸 수 있어. He's beyond over us. 이렇게 쓸 수 있어. 그치? 넘어섰다. 그래서 over는 굴림통치야. 그래서, 그는 내 상관이었다. 그러면 He's over me. 그는 내 쫄따구다. He's under me. 쫄따구다 꼭 쓰려고 그래. 그죠? Inferior officer. 아니야. 그냥 He's under me 하면 돼. He's under me. 오케이? 자, behind는, 원래 behind가 엉덩이야. behind가 뭐라고? 엉덩이. 그래서, 이렇게 하인드라고 그래요. 하인드. 하인드. 할아버지 엉덩이 할 때 이거 쓰지 않잖아. but 안 쓰면 안 되거든. 그래서 할아버지 엉덩이 behind. 약간 존경어야. 그래서 behind가 뒤에, 뒤처진이야. 뒤처진. 해볼게. A fashion style behind the times. 뭐라고? 뒤처진이지? 뒤처진. I am way behind. 해봐. way behind. 자, 여기서 way는 behind를 뭡니까? 강조하는 수식어입니다. 그래서 way가 길이 아니여 이럴 때는 way가 뭐지 그냥? 거시기야. very야, very. way가 부사로는 아주란 뜻을 갖고 있어요. way가 부사로 뭐라고? 아주야. 그래서 그 여자 진짜 예뻐. she's way beautiful이야. 뭐라고? way beautiful. way가 그래서 아주란 뜻이 있다는 거 알고 있어야 돼. 나는 아주 처졌다. 그런 꼰대다. 이런 거는 뭐야? he's way behind. He's way behind. 하, 진짜 뭐 세상 물정을 몰라요. 우리 와이프는 세상 물정을 몰라요. She's way behind. 반대말이 뭐냐? Ahead. I am way ahead. 나는 way 앞서가다라는 뜻입니다. Ahead. 뭐야? 대가리가 하나 더 있는 거죠? 그래서 ahead. Way ahead. Behind는 뭐라고? 뒤처진. 앞서가는 뭐야? Ahead. Ahead. 되겠습니다. Ahead. 됐죠? 자, 다시 간다. 아, 오는 뭐라고? 계속. 앞은 뭐야? 제거. 인투는 뭐야? 전환. 비하인드는 뭐라고? 뒤처진. 오버는? 굴림. 언더는? 통치. 통치. 그죠? 언더 통치네. 통치 받는 거죠. 그래서 일제 통치 아래 있었다 뭐야? Korea was under Japan. 하면 돼요. 그죠? Korea was under Japan. 어부는 뭐라? 어부는 뭐라? 소속. 소속. 소속 이랬죠. 어부는 소속. 위드는 뭐라고? 가지고, 함께, 그리고 뭐야? 하, 면, 서. 하준서 동생. 하, 면, 서. 소속. 똑같습니다. 소속이야. 앞에가 사물이 뭐지? 소속이야. 어부는 앞에가 사물이 뭐라고? 서서. 그 다음에 뒤에가 사람이면 뭐지? 뒤에가 사람이면 뭐뭐가 한이라고 해석해야 됐어요. 이거 했죠, 이거는? 이거 되게 중요한 걸 알았어, 그죠? 앞에가 사물임. 뒤에가 사물일 땐 뭐뭐 에 속한이라고 하지만 뒤에가 사람이잖아. 그지? 그러면 뭐뭐가 한이라고 해석도 된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존이한 사랑이죠. 존이한 사랑. 존이한 사랑 뭐야? The love of John이야. 오케이? 존이한 사랑 뭐라고? The love of John. 그 개에게 twist. 2는 알죠? 대개. 2에 다 압니다. 자, 그래서 from 뭐래서 from? from 뭐라고? 근원. 근원 출처. from 뭐라고? 근원 출처. 그래서 of John. 자는 잔이한 약속 뭐라? The promise of John. 잔이한 말들 뭐라? The words of John. 이렇게 써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all the words야. All the words. 모든 말들인데 누가 한 모든 말들이래? 선지자들. 선지자들. 앞에서 말하신 분들.
그죠?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서 말하시는 분들 뭐라고? 선지자들, prophets, prophets. 선지자들이 한 모든 말들 영어로 뭐야? All the words of the prophets. 시작. All the words. 그러니까 약간 수업을 할 때도 말을 이런 식으로 해야지 영어 발음 잘 돼. All the words of the prophets. 그지? 근데 한국말 이렇게 하다 보면 All the words of the prophets 이렇게 한단 말이야. 약간 영어를 이렇게 말하면서 해야 돼. All the words of the prophets. In the Old Testament about Jesus. 그죠? 예수님에 관하여? 관하여 했지? 자, 속속들이 관하여죠? 이건 뭐야? 부분에 관한 거지? 이건 표면에 관한 거지? 자, 구약에서는 예수님에 관해서 부분 말했어. 표면 말했어. 속속들이 말했어. 그래서 어바웃을 쓴 거야. 오, 이렇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동안은 그냥 다 뭐야, 어바웃. 관하여. 관하여. 그죠? 다시 갑니다. All the words. 누가 했다고? Of the prophet. 누가 했어? 어디에 있는 사람들이야? In the Old Testament이죠. On the Old Testament. 구약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관해서 하는 모든 말들이가 주어가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뭐야? 사물이니까 뭐가 해야 돼? were, 동사, 이디 하면 문장이 완성이 되겠죠? 이렇게 하면 문장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자, despite 나왔습니다. despite, 뭐뭐에도 불구하고야. despite 뭐라고? 뭐뭐에게도 불구하고. despite 뭐라고? 뭐뭐에도, in spite of도 마찬가지로 뭐뭐에도 불구하고야. s는 뭐지? s는 뭐뭐로서. 뭐뭐, 내가 너의 아버지로서 이런 말을 한다 뭐야? as your father. As your father, 내가 너의 아버지로서, as your father, 내가 너의 어머니로서, as your mother, 내가 무엇이 부족하더냐? 그죠? As your mother, as your mother. 이렇게 말했더니 그녀가 어떻게 됐다, 갑자기? Into tears. 갑자기 쳐 울었다. 되겠죠? 이해되시죠, 이제? As 뭐라? 로서, 대통령으로서, as the president. 너의 아버지로서, as your father. 선생님으로서, as a teacher. 되겠습니다. 아분 뭐라고? 아분 뭐라? 제거, into는 뭐라? 전환, 오는 뭐라? 계속, with는 뭐라? 하면서, of는 뭐야? 부분, 소속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over는 뭐라고? 군림, 통치, despite는 뭐라? 뭐뭐에도 불구하고, despite 뭐라? 뭐뭐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아름다움에도 불구하고, despite of beauty, despite of beauty. Despite of 아니야. Instead of고 despite는 그냥 간다. 전치사니까 뒤에 명사 나와야 돼. Despite her beauty 됐습니까? 그 다음에 대신하여 instead of 뭐라? 대신하여 뭐라고? Instead of. Despite는 불구하고. Despite는 뭐라? 불구하고. Instead of도? Instead of는 대신에. 그렇지. 나까지 헷갈려. 그 다음에 against야. 이게 against야. 대항하여. 이게 against야. 지금 이 사람 뭐라 했어? He's pushing against the wall. 그지? He's pushing against the wall. 대항하여 뭐라고? Against. Despite는 뭐라? 불구하고. S는? 너 때문에 하는 거야? S는? 뭐뭐로서. 나 깜짝 놀래. 너 때문에 하는 거야? 난가? 아이씨. 아니다. 다행이다. Despite 뭐라고? 불구하고. S는? 돼지야, S는 뭐야? 나도 다 돼지네. 자, S는 뭐야? 로서. S는 로서. Against는? 대항하여. S는? 로서. Despite는? 아, 또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 또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자기주도 학습을 하게 해달래요. 자기주도 학습을. 자기주도 학습. 제가 그래서 그랬거든요. 어머니! 학생이 자기주도 학습을 할 수 있으면 학교는 필요 없어요. 네, 그랬거든요. 어머니! 자, 학생이 자기주도 공부해야 하네요. 미쳤죠? 없어요. 무슨 개뿔 자기독습 아니에요. 학생이 자기주도 학습할 수 있는 학생은 없어요. 없어요. 그죠? 자기주도 학습 있다, 없다? 없다. 학습은 누가 주도해? 스승주도야. 스승주도. 스승주도 학습이 있는 거야. 그래서 맹자의 어머니가 이럴 걸 알려드렸죠? 맹자의 어머니. 여러분, 맹자의 문제가 뭡니까? 우리가 학습을 할 때 잘못 알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똑똑한 애들이 공부를 잘한대. 여러분, 똑똑한 애들이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똑똑한 맹자가 어디 가서 친구들을 잘못 만나서 어떻게 됐어? 맨날 놀았지. 그죠? 가장 중요한 건 똑똑한 애들이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니라
공부 환경에 있는 애들이 공부를 잘합니다. 뭐라고요? 아, 잠깐만 요즘에 오은영 박사 너무 많이 보나 봐. 공부 환경에 있는 애들이 공부를 잘합니다. 닮아가. 공부 환경. 공부 환경은 곧 뭘 나타납니까? 공부 환경 자체가 뭘 얘기한다? 공부 환경은 곧 공부 정서를 얘기하는 거야. 자, 공부는 아까 업무를 했지. 아이들이 하는 가장 좋은 업무. 자, 회사도 분위기 다 달라요? 안 달라요? 회사 분위기 다 다르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학원도 분위기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랬어. 맹자 엄마가 학원을 A학원에 보낸 거지. 공부한 게 안 잡히는 학원이야. 맹자 엄마 가서 애만 맡기고 말았어. 가서 몇 번 봤어. 봤지. 그게 중요한 거거든. 근데 우리나라 엄마들은 뭐냐면 학원에 갖다 놓고 학원이 광고한 겁니다. 학원에 안 가봐. 애들 뭘 공부하는지. 이렇게 오셔서 들으셔야 돼. 이렇게. 엄마들이 와서 학원에 봐야 돼. 뭘 가르치는지, 뭔 말을 하는지 들어봐야 돼요. 들어보지도 않고 그냥 애 보내. 그런데 대부분 그러니까 다 구라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애들만 놀고 있고 라면 끓여먹고 별짓 다 합니다. 선생님이 주도를 하는 게 아니라 학생 주도야. 자, 요즘에는 누가? 요즘에는 누가 고객이요? 학원은 뭐야? 학원은 업체. 학생은 뭐지? 학생은 고객. 그래서 학원이 뭘 해야지? 학생의 필요를 채워줘야죠. 자기 주도 학습 같은 소리하고 앉았네. 자기 주도 학습하니까 나라가 망합니다. 스승 주도예요. 스승이. 그러니까 선생님이 욕해도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주도하는 거니까. 내가 수업을 할 때 욕하면 수업하면 수업이 잘 되지. 그럼 욕하는 거야? 내가 수업을 욕을 안 하면 수업이 안 돼. 그럼 욕 안 하는 거지. 선생님이 주도해서 선생님이 가르치는 거지. 무슨 학생이 주도랍니까? 공부, 학업은 선생님이 주도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누가 자면, 나, 자지 마, 이 새끼야. 이렇게 해야지. 자, 안 자는데, 그래, 고객님 오셔서 주무시느라고 수고 많으시니까, 고객님이 딱 하세요. 이렇게, 진짜 미쳤죠? 애들이 학원 자면 때릴 수는 없지만, 뭐라고 해야죠, 그죠? 너 지금 업무 태도가 왜 그래? 그죠? 업무 태도잖아요. 회사에서 누가 뭐라고 그래? 사장님 뭐라고 하잖아, 그죠? 그럼 학원에서 누가 뭐라고 해야 돼? 학원 선생님 뭐라고 해야 될 거 아니야? 학원 선생님 고객한테 한 말에 못해요. 왜요? 잘려. 학원 끊는데. 무슨 학원을 끊어? 그죠? 학원을 끊는 거 있어? 끊어? 학원, 누굴 끊어? 인생 끊는 거지, 그죠? 말이 안 된단 말입니다. 유승환. 근데 맹모가 뭐야? 맹모. 누가 훌륭했다? 맹자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죠? 맹모와 뭐야? 그 학원의 결정판이 누구였다? 그게 바로 맹자의 호연지기가 거기서 나왔다. 이렇게 봐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맹모 중요해. 학원 중요해. 그리고 애들 오면 다 죽여버려야 돼요. 다 싹 다 그냥. 왜 갑자기 이렇게 슬픈 표정을 짓고 지랄이냐. 이건 그냥 애들을, 그죠? 죄를 다 죽이듯이 다 죽여줘. 다시 갑니다. 그래서 instead of. 아, 승질나가지고 그랬어. 자, 그 다음에 때문에는. 해봐. because of. 그 어머니 오셔서 보시니까 어때? 괜찮은 것 같죠? 수업 잘 하잖아. 그죠? 수업은 좋아. 근데 이것도 애들이 자, 또 이것들이. 패야지. 때리진 않습니다. 때리면 뭐라고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뭐라, 애들이 집에 가면 그래요. 우리 선생님 싫어. 왜? 나 자는데 뭐라 그래. 그렇게 말하거나 뭐야? 나 학원 끊을래.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아, 나 진짜. 그래서 엄마 또 그걸 믿어요. 또. 아, 미치겠어요. 맹모. 자, 때문에 봐. because of. 됐어요? on account of. 이거 외워야지. on account of. 해봐. on account of. 자, on account of가 뭐라고? 때문에. 이거 왜 그럴까? 이거 왜 그럴까? 온이 뭐야? 계속이야, 그지? 계속이지만 온의 근원이라는 뜻이 있어요. 뭐 근거하여. 자, 어카운트는 이야기라는 뜻이 있어. 이야기. 어카운트가 뭐라고? 이야기. 물론 계좌라는 뜻도 있어. 계좌. 카운트가 뭐니까? 카운트가 하나 둘 세는 거지. 하나 둘 세지. 근데 어카운트에 왜 이게 이야기가 됐냐? 아라비안 나이트. 몇 개 쳤어? 29개인가? 스토리 쳤잖아. 왜지? 그리고 마지막에 죽이려고 했지? 거기서 나온다나 이게 어카운트가 이야기. 알겠어요? 이야기. 이야기가 뭐라고? 어카운트. 왜 나왔다고? 아라비안 나이트 때문에 나온 얘기야 이게. 어카운트가 내가 만들어낸 거야. 자, 어카운트야. 그렇게 오라고. 그래서 온 어카운트 그 이야기 때문에. 알겠어요? 그 이야기에 근거하여죠? 그러니까 때문에라는 뜻이 있다. 온 어카운트에. 이제 알겠지? 그 다음에 듀투야. 듀투. 듀투 때문에. 그 선생님의 듀투는 왜 때문에예요? 듀가 뭐 있냐면 듀가 무슨 뜻이 있지? 어? 뭐라고? 만기일이야. 만기일 때문에 라는 뜻이에요. 만기일 때문에. 뭐 때문에? 만기일이 있어서. 언제까지? 1994년 4월 5일까지 내 네, 하잖아. 듀가. 그죠? 만기일. 그래서 due to도 때문에 뜻도 있겠습니다. 자, 때문에. 그 다음에 owing to 있어. owing to. owing to. 오가 뭐야? 오가. 빚지다.
그래서 owing to 비쳤으니까 돼. 덕택에. 그지? 나 때문에라는 뜻이 있겠습니다. 외울 수 있겠죠? due to 때문에, on account of 때문에, because of 때문에, 그 다음 뭐야? owing to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안 해요. 그죠? 어떻게 해야 돼? 시험 봐야지. 학원은 맨날 시험 봐야 돼. 시험 뭐 점수 안 나면 어떻게 해? 딱 또 보게 하고 강의 듣고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해? 가서 또 들으라고 하고 아 선생님 아 듣기 싫어요. 가 새끼야. 듣게 해야지. 그죠? 어떻게 아우 이제 목숨 줄어들어요. 자 덕택이 됐겠죠? thanks to도 덕택이라는 뜻입니다. thanks to 감사하죠. 덕택에. 다 외워봐. 다시 때문에 뭐라? because of, on account of, due to, thanks to. 됐죠? 외워야 됩니다. 자 against 뭐라고? 대항하여. owing to는 뭐야? 덕택에. 자 때문에 외워봐. owing to, thanks to, on account of, because of. 됐죠? 됐습니다. 그 다음에 상관없이 regardless of야. 자 regardless는 왜 상관이 없어라는 뜻이냐면 regard가 뭐냐면 안부야. less가 붙으면 없는 거지. 자 안부 물어봤어 안 물어봤어? 안부와 상관없이요. 그래 regardless가 상관없이야. despite는 뭐라니? 너 이거 외워야 돼. despite 뭐라고? 애들만 그래서 할까? 나 우리 아들한테도 이렇게 해. 다 똑같아. 제가 앞에서 찍은 강의 입봉투 강의에서 우리 아들하고 수업 들었는데 쟤 이제 920 맞았거든요. 잘 맞았어 점수. 3개월에서 920 맞았어요. 막 열려 혼내키면서 갔거든요. 그랬더니 왜 이렇게 혼내키냐. 그래서 그거를 인터넷에 올렸더니 싫어요. 바로 누르고 누가. 그 놈 찾아야 되는데 그 싫어요 누른 놈 찾아가지고 너 인생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해야 되는데 그죠? 공부를 즐겁게 하려고 그래. 여러분 공부 즐겁게 해요 유익해요? 그렇지. 공부 즐겁게 하는 게 뭐야? 유익하게 해야지. 공부가 즐거워? 이 세상에 즐거운 일 중에 업무가 즐거워? 이 세상에 즐겁게 하는 일 중에 도움되는 일 있으면 얘기해봐. 뭐 있어? 먹는 거? 도움돼? 너 그래서 고지혈증 있잖아. 나 지금 몇 살인데 또 고지혈증 있어. 이 세상에 즐겁게 하는 일 중에서 도움되는 거 있으면 얘기해봐. 좋아하는 일? 좋아하는 일? 김연아한테 가서 물어봐. 너 스케이트 할 때 좋았냐고. 김연아 지금 스케이트 한 번도 안 갔대.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고 스케이트 한 번 갔어. 한 번도 안 갔대. 스케이트만 보면 질려버려 걔는 그냥. 아유 질려버려. 공부는 어떻게 해야 돼? 금메달 따면 어떻게 해야 돼? 질려버리게. 미쳐버리게 해야지. 그지? 재밌게 즐겁게 공부해? 좋아하는 일을. 그것도 거짓말이야. 요즘에 하는 거 뭐라지? 요즘 무슨 말 하지? 무슨 말이야? 뭐라고? 뭐라더라? 뭐? 해야 되는 일이 있고 뭐다? 그 다음에 뭐? 잘하는 일하고 뭐야? 그 다음에?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이거 얘기하죠 이거? 다 미친 얘기야.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이거 진짜 승질나게 진짜. 좋아하는 일을 하래. 내가 좋아하는 일? 웃기네.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일을 하려도 그걸 탁월하게 하면 무조건 고통스럽게 해야 돼요. 선생님 가르치는 걸 좋아하거든. 나 오늘 수업 하고 싶었을까? 안 하고 싶었을까? 안 하고 싶었어. 웃긴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 아무리 좋아하는 일? 인간이 좋아하는 일은 죄밖에 없어요. 다 대부분 안 돼. 수업은 재미없어. 재밌게 수업하면 안 돼. 수업은 유익하게 해야 돼. 유익하게. 한 시간에 2만 단어 외우게 하는 거 있지, 이런 거. 하루 종일 갖다 놓고 빠따로 때리면서 진짜 막 그냥 죽도록 스파타! 우야! 스파타! 하면서 이렇게 공부를 해야지. 무슨, 또 승질나. 자, 그래서, 상관없는, 이런 거 너무 많이 하면 또 이런 얘기만 들어요. 애들이 말빵 썰어서. 상관없이 뭐라고? regardless of. regardless of. 뭐뭐와 가치는 like. 뭐뭐와 다른 건 unlike. unlike. 제외하고는 뭐라? except, except, besides. 뭐야, 다. 제외하고 되겠습니다. 무조건 외워야 돼, 이거. 다 1등급입니다. 자, 상관없이 뭐라? regardless of. 뭐뭐 같이 뭐야? like. 뭐뭐 다르게 뭐야? unlike. 제가 이제 또 나중에 한번 얘기 드릴 거예요. 국영수가 왜 수학 능력 시험에 냈는가? 이 국영수가 도대체 뭐길래 왜 수학 능력 시험으로 우리나라는 인간의 질을 평가하는가? 이거 틀렸나 맞았나? 제가 얘기 한번 해 드릴 겁니다. 수업 시간 나중에 한번. 자, 그럼 꼭 궁금해, 그치? 궁금하면 또 들어. 자, like와 unlike. like는 뭐뭐와 같이, unlike는 뭐뭐와 다르게. 제외하고 뭐라? except. 그치? besides, except. but도 제외하고 뜻이 있어요. but도 제외하고. 너 빼고 다 뭐야? but you야. no one but you. no one but you. 너 빼고 아무도. 여기 올 수 없어. no one but you can come. 그쵸? 아무도 올 수 없어. 너 빼고는 아무가 올 수 없다. No one but you 쓸 수 있어. 그래서 but에 제외하고 있고 except 제외하고 있어. 그리고 besides도 제외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 중에 거짓말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요즘에 교육에서 거짓 자기주도 학습이라든가 뭐 좋아하는 걸 하라 이런 말들이 다 거짓말이에요. 그런 걸 믿지 마시고 그냥 인생 뭐라? No pains, no gains야. 죽도록 뭔가를 해야 한다.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관하여. 관하여 많이 있어. for도 관하여, on도 관하여, of도 관하여 다 까했죠? 네. concerning, regarding, with regard to, with respect to. respect에 관하여라는 뜻이라는 거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as to as, 뭐 이거 진짜 모르더라 애들. 맨날 알려줬는데 진짜 안 해와서 모르더라. 관하여가 as to가 하고 뭐야? as to하고 뭐야?
S4가 관하여란 뜻이 있다는 거 모르더라. 어, to, s, 로서 뭐뭐에게, 뭐뭐 때문에 로서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도 관하여란 뜻이 있다는 거 아셔야 되고요. 기타 나머지 전체도 너무 중요한 거예요.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In addition to 뭐뭐 외에도 according to 뭐뭐에 의하면 on behalf of 뭐뭐를 위하여 on behalf of도 마찬가지로 위하여입니다. 그 다음에 apart from 뭐뭐 떠나서 in proportion to 비례하여 aside from 뭐뭐를 제외하고 up to까지 consider까지 하시고 다음 주에 이거 시험 볼까 안 볼까? 다음 시간에 봐야 돼 안 봐야 돼? 봐야겠지. 해석하는 거 무조건 다 봐서 다 외워야 됩니다. 오늘은 수업이 없어요. 2시간 해가지고 수업 없고 오늘은 그냥 집에 가시는데 네, 다음 시간에 오실 때까지 싹 다 해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틀리지 마시고 100점 맞는 것도 버릇이니까 그 상상 100, 미안해. 나 절대 100점 맞으러 가지 않았다. 99점 맞는 것도 버릇이니까 99점 맞을 수 있도록 열심히 공부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